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강다니엘 다시 돌아오다. 지난달 29일이었죠. 강다니엘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 손편지를 공개했는데요. 팬들의 안부를 묻고 갑작스럽게 활동 중단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한 뒤 저도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2020년 만들어가요. 고마워요. 나의 다니티 라고 감사의 인사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따뜻한 소식 고마워요. 나도 같이 힘내야지. 나도 함께 스멀스멀 강다니엘 군과 같이 아팠습니다. 오늘 새벽 기쁜 소식에 나도 힘을 내서 살아야지. 내 가수 고마워요. 힘내줘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오늘 밤은 꿀잠 잘 듯 세상 멋진 강다니엘답게 다니티와 함께하자. 봄과 함께 강다니엘이 온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강다니엘 이렇게 새해부터 큰 선물 줘서 고마워. 강다니엘이 악플 때문에 고통받은 것을 악플로도 알고 조심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급하게 컴백 안 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기다릴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겨울에 컴백해라. 봄까지 못 기다린다. 우리도 너 보려고 일찍 일어날 거다 라고 아이디 개구리, 곰, 다람쥐, 토끼, 뱀, 너구리, 오소리 등 겨울잠 자는 동물님들이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팬들이 강다니엘을 사랑하는 만큼 눈이 내렸다면 아마 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